강화도만의 특별한 맛을 위해 오랜 연구 끝에 탄생했다는 갯벌 장어 양식장. 그 맛을 인정받아 잡기도 전에 동의날 만큼 인기가 높다는데요. 와, 한눈에 봐도 나네요. 엄청난 양의 갯벌 장어. 이거 까득이요? 사람이 못 들어올리냐 싶지만 장어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비 오는 날이면 그 양이 배로 늘어난다는데요. 하루 작업량만 무려 450kg. 장어계를 평정한 갯벌 장어. 민물 장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봤습니다. 일단 색부터 다른 모습.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민물 장어에 비해 회색빛을 띠고 대부분이 흰 것이 특징인 갯벌 장어. 차이는 구운 뒤에 더욱 확연해진다는데요. 일단 민물 장어의 경우 고소한 맛에 부드러운 식감이 큰 특징. 이에 비해 갯벌 장어의 경우 열을 가해도 흐트러짐이 없고 탄력 있는 쫄깃함이 일품이랍니다.